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연소공세가 1편으로 중국 고대 주나라 때 여러 제국들 중에 하나인 연나라 그리고 창시자인 소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연나라의 춘추시대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둘째 시간으로 전국시대에 들어선 연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춘추시대의 특별한 사건과 별다른 기록이 없어서 역사적인 내용이 부실하게 느껴졌던 연나라가 전국시대를 맞이해서는 아주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연나라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시대 초기에서 중기까지 있었던 연나라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그 중에서 연왕 케와 그의 아들인 연왕 소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였던 연왕 쾌가 신하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소왕이 아버지가 잃었던 왕권을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변화되는 그 곡점은 당진이라는 아주 거대한 강국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 세 나라로 분열되어서 삼진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당시에 이 연나라는 희공, 그리고 환공, 그리고 이어서 기원전 362년에 문공이 제위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저쪽 서쪽 진나라에서는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토대를 만들었던 진나라 헌공도 그 시점에 죽게 됩니다. 자, 이 시점부터 서쪽의 진나라와 그리고 동쪽의 제나라가 다른 여러 제국들 중에서 세력을 가장 크게 키우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연나라의 문공 19년, 기원전 343년입니다. 제나라에서는 사마천은 제나라 위왕이 죽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사마천 사기에서 사마천이 이 연도를 잘못 기록을 해서 사실관계와 좀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나라 위왕이 죽은 게 아니고 제나라 위왕은 이 당시 엄연하게 살아있었고 이보다 23년이 더 지난 기원전 320년에 사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나라는 선왕의 뒤를 이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제나라의 왕을 말할 때는 가급적 연도를 바꿔서 또는 왕 이름을 정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나라의 문공 28년, 기원전 334년입니다. 이때 연나라 문공은 혹시라도 저 멀리 있지만 강대해진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해오면 어쩌나 하는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합종가가 되는 소진이 연나라를 찾아와서 진나라 때문에 걱정 중인 문공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저 멀리 있는 진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나라와 가까이 인접해 있는 조나라 또는 제나라 이런 나라를 걱정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그런 강한 진나라와 함께 대항하려면 지금 이웃나라인 제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이런 나라와 합심해가지고 진나라를 대항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제안을 소진이 연나라 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소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연나라 문공이 아, 너의 말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갖고 소진에게 마차와 말 그리고 금, 비단 이런 것들을 쥐어주고 조나라를 찾아가서 조나라와 연나라가 또 진나라를 지낸 다른 여러 나라가 서로 합종을 할 수 있도록 성사시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을 받고 소진이 조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에서는 조나라의 제후인 조스쿠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조나라도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조나라에서는 소진을 재상으로 등용시킵니다. 자, 이 이후에 소진은 강국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6개 국가를 쭉 돌면서 서로 동맹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마침내 소진이 합종의 최우두머리인 합종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진은 이 시점에 제후국 6개의 동시에 재상이 되었다. 육국의 재상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육국이 연합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졌던 이 진나라의 혜왕이 소진이 진행한 합종을 어떻게든 깨보고자 연나라의 문공에게 자기의 딸을 며느리로 보냅니다. 문공의 태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성사가 되니까 진나라와 연나라는 사돈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연나라의 문공도 기원전 333년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그 뒤를 이어가는데 그 왕이 역왕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자를 이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역왕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이 연나라의 역왕이 처음에 제위에 올랐을 때 제나라의 선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위왕입니다. 이 제나라의 위왕이 연나라가 국상을 맡게 된 그 틈을 타서 급습을 해서 연나라의 성 10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이때 육국의 합종을 외쳐왔던 소진이 그 상황을 보고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소진은 제나라로 들어가서 제나라 위왕 앞에 딱 서서 연나라 성을 10개씩이나 빼앗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다시 제나라 왕 앞에서 조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소진이 예우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나라 위왕이 소진에게 당신 왜 이렇게 몽뚱땅땅하는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서 소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나라 왕께서 저 연나라의 성 10개를 빼앗은 이 일은 제나라 왕께서 스스로 독초를 먹은 것과 같다. 지금 이 연나라의 왕의 장인이 누군지 도대체 알고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그 장인이 다름 아닌 저 막강한 진나라 혜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나라에서 진나라에 원한 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빨리 이 연나라에서 빼앗은 성 10개 주저하지 말고 돌려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서 제나라의 위왕은 소진의 말을 듣고 머리가 탁 깨어갖고 아차 그렇지 하면서 빼앗았던 성 10개를 연나라에 그 즉시 바로 돌려줘 버립니다. 자, 이처럼 아주 막강한 진나라라는 그 나라를 두고 나머지 6개 나라가 합종을 하기로 해놓고도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전형적인 전국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이와 같이 소진의 유세로 연나라는 자기들이 빼앗겼던 성을 돌려받게 되었고 소진 역시도 자기가 연나라에 빼앗겼던 성을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빡 세운 다음에 연나라로 딱 돌아가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연나라의 여왕이 소진을 귀하게 응대하기는커녕 소진이 물 숙소마저도 준비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여왕이 이렇게 소진을 푸대접하게 된 이유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연나라의 신하였던 어떤 사람이 연왕에게 사전에 보고하기를 소진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 입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왕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상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시면 이거 왕으로서 채통이 없는 일입니다.
왕께서는 스스로 격을 높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왕에게 말을 전했던 겁니다. 결국 옛날의 왕이 소진을 대접하는 수준이 편찮자 소진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이번에 옛나라 왕을 직접 찾아가서 옛나라 왕을 대놓고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어떤 여자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끝까지 기다리다가 강물이 불어서 물에 빠져 죽은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주나라 무왕은 자기의 군주였던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신하가 돼가지고 군주를 시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주나라의 곡식을 받아 먹을 수 없다면서 수양산에서 굶어 죽게 된 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심에 가장 모범을 보여준 증삼이라는 효자처럼 아주 고매한 품행을 갖춰야만 왕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소진은 아주 고매하고 품행이 올바라야만이 왕을 섬길 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 미생, 그 다음에 백이, 그 다음에 증삼,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자기의 고매함은 아주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음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했을 뿐이다 라는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이 소진은 그 사람들처럼 뭐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내지는 물러서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진취적으로 곧장 뚫고 진취적인 길을 도모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예를 듭니다. 자, 바람난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진이 옛나라 왕에게 바람난 여자와 그 남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몸종이 행한 올바른 행동,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바람난 부인이 장기 출장 후에 돌아오게 되는 자기 남편을 독사를 시키려고 몸종 여인을 시켜서 술에 독을 푼 다음에 술을 올리게 했다가 벌어진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바람난 주인 여자의 명을 받게 된 이 몸종 여인은 독을 푼 술을 주인 어른에게 올리자니 주인 어른이 죽게 생겼고 만약에 그 술을 올리지 않고 이 비밀을 폭로를 하자니 오히려 저 바람난 주인 여자가 남편에게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이 몸종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내가 차라리 이 술잔을 들고 가다가 독배를 일부러 상을 깨뜨려 버리면 주인집 아저씨도 살 것이며 저 여자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술잔을 들고 가다가 술잔을 일부러 엎어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된 출장 갔다 돌아온 남자 주인이 술잔을 엎었다 해가지고 그 몸종을 잡아다가 매질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이 잘 해놓고서도 매질을 당하는 몸종의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충성을 하려면 믿음과 신뢰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비유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진이 연왕에게 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그럴듯하죠. 소진은 입으로 먹고 산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옛나라 여왕이 집권한 지 10년이 지나자 이제 이 옛나라도 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왕호를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나라도 이제 역왕이라고 호칭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왕이라고 칭한다. 뭐 무슨 얘기냐면
이 혼란한 전국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호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나라 천자는 이제 온데간데없고 각각의 제국들마다 힘센 순서대로 너도 나도 다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있다 보니 어찌 되겠습니까? 전쟁 통해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해에 연나라에서 대접받던 소진이 이제 간이 부었나 봅니다. 연나라의 여왕의 그 선대 제후인 문공의 부인과 몰래 사통을 하다가 소진이 들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진이 그 일로 인해가지고 죽음을 당할까봐 소진이 자기 죄값을 자기 스스로 먼저 만회를 하겠다고 말을 꺼내더니 나를 살려줘 저 제 나라로 보내준다면 내가 제 나라로 가서 연나라를 위한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연나라 왕이 그런 소진의 말을 듣고 소진의 말을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소진은 제 나라로 돌아가서 그 뒤로는 제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연나라를 위한 일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연나라에서 소진과 사통했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연나라 왕의 친모인지, 그러니까 여왕의 친모인지 분명하게 명시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귀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권력과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예전이나 현대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런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진이 합종을 하려고 애쓴 것들이 결국은 육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소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연나라 이 여왕도 제위 21년 만인 기원전 321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왕의 아들인 쾌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연왕 쾌입니다. 근데 이 연왕 쾌에 대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세 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소진의 동생이었던 소대가 나오고 또 연나라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농모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이라는 이 사람 세 명이 나옵니다. 소대, 농모수, 어떤 사람 이 세 사람이 연나라 왕 쾌를 구슬려가는 과정을 사마천은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쾌가 연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제 나라 사람이 자객을 시켜가지고 합종가였던 소진이 연나라, 제 나라 사이에서 이중간첩 역할을 한다는 죄를 몰아가지고 소진을 살해해버립니다. 자, 살해당한 소진이 죽기 전에 사실 소진이 연나라에 있을 때 연나라에 상국을 있었던 한자로 말하면 자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진과 연나라 상국 자지는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진의 동생 소대 역시도 연나라의 상국이었던 자지라는 사람과 아주 친분이 도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진이 제 나라에서 죽게 되자 선왕은 제 나라의 선왕은 다시 소진의 동생인 소대를 등용하게 됩니다. 자, 이 소대도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상하천 사기 백기열전이나 이런 데 보면 소대가 종종 등장을 해서 자기의 어떤 유세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남겨놨었죠. 그 소대입니다. 자, 연나라 왕 쾌가 3년 재위했을 때 기원전 318년입니다. 연나라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초나라하고 그리고 삼진, 한위조 이 세 나라를 같이 연합을 해서 다섯 개 나라가 진나라 하나를 상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패전해서 다시 회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연나라의 상국이 되어 있었던 이 자지라는 사람이
아주 신분이 더 귀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날로 더 커져가지고 옛나라 왕을 대신해가지고 권력을 막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제 나라에 있었던 소대가 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옛나라에 사자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대는 제 나라를 위해서 옛나라를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소대를 만나게 된 연왕캐가 소대에게 제 나라의 어떤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나라의 선왕은 말입니다. 패왕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나라 왕이 궁금하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라고 또 묻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제 나라의 선왕은 아이 당체 자기 밑에 신하들을 도대체 믿지를 않으니 제 나라 선왕이 패왕이 되기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대는 자기 신하를 믿지 못하는 제 나라 선왕을 흉보면서 연왕쾌를 오히려 자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나라 신하이자 자기의 절친이었던 옛나라의 신하 상국 자지를 아주 더 옛나라에서 존귀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왕이 되고 싶으면 신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연왕은 자기 밑에 신하인 자지를 더욱더 신임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소대의 지원사격을 받게 된 이 옛나라 상국 자지가 소대에게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백의를 사례를 하고 금도 주고 여러 가지 보화를 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금전으로 보답을 합니다. 자, 결국은 소대의 입을 빌어서 칭찬을 돈 주고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옛나라 왕 폐에게 소대가 접근을 해서 이 신하 자지를 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인물 농무수라는 사람에 대한 연왕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나라의 신하 농무수라는 이 사람이 연왕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국인 자지에게 왕위를 선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요임금도 백성들이 칭송한 이유는 요임금께서 천하를 자기 신하인 허유에게 선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허유가 그 선의를 끝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임금은 천하를 양도하려 했다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었고 또 허유가 끝까지 사양하는 바람에 천하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왕께서도 옛나라를 이 충복스런 신하 자지에게 선양을 하신다면 자지는 아마 틀림없이 받지 않고 양보할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왕께서는 요임금처럼 똑같은 명예와 실리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든 쉽게 명예를 얻어보려 했는지 이 바보 같은 연왕쾌가 나라를 자지에게 선양하겠다라고 하면서 맡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상국 자지가 오히려 그 권세가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한 몸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한 수 더 떠서 어떤 사람이 또 연왕에게 와가지고 부추기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전에 우임금께서 자기의 신하인 백익을 천거를 해가지고 자기의 향후 후계자로 삼아놓고서도 우임금은 자기의 아들인 개와 친한 그런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자 우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되니까 아들 개의 사람 됨됨이를 딱 살펴보고 역시나 아들에게는 물러주기 좀 어렵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임금 자리를 약속한 대로 백익이라는 신하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개와 아주 친근하고 절친이었던 사람들이 조정 내 관리 요직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반대를 해서 이 백익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왕위를 다시 개에게 찾아서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두고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 저 우임금은 천하를 백익에게 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실권은 자기 아들 주변 존재가치들에게 탁 포진시켜가지고 이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임금이 옳지 않았다 라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연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왕께서도 명의상으로는 현재 이 나라를 자지라는 신하에게 맡겼다고는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 실제로 그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태자 측근인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어떤 사람이 한 얘기는 양위를 제대로 할 게면 태자의 측근은 모조리 제거해놓고 양위를 해야 그 모습이 깨끗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왕을 부추겼던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연왕이 바보이었는 모양입니다. 이 말이 옳다고 이해를 해서 아예 이번에 자기 신하들 중에 복록이 100석 이상, 그러니까 고위층이죠. 이 100석 이상 되는 고위 관리들의 그 인장을 모두 걷어가지고 그 인장을 전부 다 상국이었던 자지에게 딱 주고 자지 당신이 알아서 이 임용권을 당신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신하의 임명권까지 모두 이양을 해준 겁니다. 자, 이때 이후로 권력이 더 막강해진 이 자지는 이제 마치 왕이 뭐 돼 있는 겁니다. 남쪽, 남면을 딱 하고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 행사를 하고 오히려 원래 왕이었던 연왕 쾌는 나이에 들어가지고 이제 정사를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신하였던 자지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신하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연나라의 국사는 연왕 쾌가 아니라 신하였던 자지 손에 딱 좌지우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신하였던 자지가 연왕의 자리에 오르고 엉망진창 나라가 다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가 기원전 314년입니다. 결국에 이 연나라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연나라의 장군이었던 시피라는 사람하고 또 원래 연나라의 태자였던 평이라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모의를 해서 안 되겠다. 우리 저 자지를 몰아내버리자 라고 이 공격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공격 계획의 소식을 이웃에 있는 제나라의 여러 장군들이 제나라 선왕을 찾아가서 이 시점에 좋은 기회니까 연나라를 치도록 합시다 라고 제나라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이 막강한 진나라라는 나라에 대항해서 이 나머지 육국이 함께 합종하자라고 약속했던 그런 일이 이제는 완전히 내팽개쳐진 거죠. 연나라의 약점을 기회로 삼아서 영나라를 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나라의 선왕은 자기 사람을 연나라 태자 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힘안 드리고 연나라를 와해시킬 그런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제나라 선왕이 연나라 태자에게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제나라 선왕은 군신 간의 도의를 바로잡고자 애써 노력하는 당신 연나라 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이 제나라가 아직은 그렇게 강성하지 못해서 내가 당신 태자를 돕고는 싶지만 당장 선봉에 나가거나 그 후위를 전적으로 맡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당신 태자께서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이 말은 제나라의 선왕이 연나라 태자에게 제나라 후원을 믿게 만들고 그
귀를 믿게 만들고 연나라에서 이 태자가 내란을 확실하게 일으켜가지고 무리해서라도 서둘러서 이 조기에 연나라의 어떤 내분이 더 활성화되기를 조장했던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연나라 태자 평은 제 나라의 선왕의 말을 철딱같이 믿고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와 같이 했던 장군 시피에게 그 군사들을 내주고 자지가 묻고 있는 그 궁궐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이 그렇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 패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살아남은 장병들과 또 이 장군이었던 시피가 자기 사람들을 또 끌어모아가지고 반대로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연나라 태자 평을 공격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제 나라가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연나라의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연나라 장군 시피가 싸움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자는 열이 받아가지고 함께 있던 그 시피 장군의 시체를 아주 거리에 전시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나라의 내란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서 연나라에서 죽은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또 연나라 백성들은 아주 공포에 떨면서 아주 허망한 그런 시간을 반복해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연나라의 혼란 소식이 여러 곳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때 제 나라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맹자가 그 연나라의 상황, 혼란한 상황을 전해 듣고 제 나라의 선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지금 연나라를 정벌하면 예전에 주 문왕과 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공적에 비적할 만한 업적을 세울 수 있으니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당장 저 혼란한 연나라를 공격해서 쳐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맹자가 이런 싸움장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사마천은 맹자가 한 말이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유가의 아성으로 불리는 맹자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흔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글은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제날의 선왕은 장군과 군사에게 명령을 해서 연나라를 치게 했고 연나라의 장사와 군사들은 이 제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아예 제나라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성문도 열어놓고 아예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자, 내란에 지친 백성들은 차라리 제나라 군대를 오히려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연나라 왕 쾌도 이 싸움에서 죽고 제나라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나라의 신하였던 이 자지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연나라 사람들은 그 뒤로 다시 연나라 왕 쾌의 아들이었던 태자 평을 연나라의 군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연나라의 소왕이 되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나라 소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나라 소왕은 이 피폐해진 연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서 제 나라에 복수하게 된 그런 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나라가 제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연나라 왕의 자리에 오른 소왕은 자기의 쇠약해진 연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낮추고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중점을 뒀던 것이 뭐냐면 연나라에 인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재들을 여러 곳에서 초빙을 해서 연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곽위라는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연나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나라, 특히 제 나라가 습격해 와가지고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나라는 아직 작고 힘이 약해서 제 나라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너무나 멀고 긴 과정입니다. 나도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옛나라를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선왕께서 제 나라에 당한 그 치욕을 소력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좀 알려주시오.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겠소. 라고 옛나라 왕 소왕이 과계에게 말을 전합니다. 자, 그때 이 과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반드시 아주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모셔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저 먼저 좀 인재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만 인재로 삼아주신다면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천리길을 면하고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과계의 말을 듣고 설마 이 소왕이 바로 오케이 했겠습니까? 아닐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계는 쉬지 않고 이어서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구해온 궁궐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천리마를 갖고 싶었는데 이 천리마를 갖고자 1천금을 걸고 3년 동안 천리마를 구하겠다라고 아무리 공표를 해도 그거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궁궐 청소 정도를 하는 한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천리마를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구해올 수 있다면서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이고 미자야 본전이지 그래 당신이 해올 수 있다면 한번 해와 봐라 라고 보냅니다. 자, 이 명령을 받고 이 청소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불과 석 달 만에 진짜 천리마를 구해서 궁궐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청소부를 쫓아가서 딱 맞이했더니 아니 고작 죽어버린 천리마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도 그 죽은 천리마를 갖다가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고 이 말을 하니 이 왕이 돌아버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성질을 퍽 냈더니 청소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버럭 화부터 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이어 말합니다. 제가 저 죽은 천리마도 500금이나 주고 사왔는데 이러한 소문이 전국에 쫙 퍼져 돌게 되면 살아있는 천리마 주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대왕께서 말을 무척 아낀다는 그 소문이 사방으로 금세 퍼져가지고 대왕 앞에 이 천리마 명마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 이 진짜로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던 이 천리마가 무려 세 필이나 동시에 궁궐로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마부가 말을 끌고. 자, 그런 천리마를 비유를 들어서 이 신화했던 과계는 옛나라 소왕이 인재를 찾자면 변변치 않은 저 과계부터 일단 인재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왕께서 저를 귀하게 받아주신다면 전국에 퍼져 있는 능력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저 변변치 않은 과계도 옛나라 왕의 중이 받아들이는데 나 정도 되면 저기 가서 황송한 대접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인재들이 마구 몰려온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때 그 인재들이 막 몰려오면 왕께서는 그때 딱 시험을 해서 골라 쓰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제가 좀 외람되지만 좋은 직장, 인기 직종 이런 데에는 괜히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대우 잘 받고
급여 많고 상여 두둑하고 뭐 이런 직장은 굳이 광고를 내고 직원 모집을 내지 않아도 입소문에 구직자가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효과와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왕은 과계를 그 즉시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훗날 나중에 전쟁에서 연나라가 승리해서 명성을 날리게 되는 악이라는 장군이 위나라에서 연나라로 스스로 찾아오고 또 제 나라에서는 음양오행의 귀지였던 추연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고 또 조나라에서는 극신이라는 사람이 연나라로 스스로 막 달려왔다. 이래가지고 이 연나라에는 그 외에도 많은 현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어가면서 연나라로 몰려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연나라의 소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그 상갓집에 반드시 들러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아이들 고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돌볼 수 있도록 했고 항상 이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백성들의 이제 사기가 많이 좋아졌겠죠. 사실 이 연나라가 그간에 왜 이렇게 고생하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연나라 왕 쾌가 합종가였던 소진과 소대 형제의 농락 때문에 신하였던 자기 자지에게 왕위를 선양을 했다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그때 태자였던 평 소왕이 왕이 되어서 연나라의 재건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제 나라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소대가 연나라의 소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간에 이 연나라는 왜 제 나라에 인지를 보내면서까지 굽실거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라가 송나라를, 그 옆에 제 나라 옆에 송나라가 있죠? 송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또 초나라의 회복이라는 지역에까지 내려가서 초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나면 결국은 이 제 나라는 자꾸 강대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 나라는 연나라를 인전 뭐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쩔 거냐. 차라리 그런 입장이 되느니 이참에 저 멀리 있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진나라 그리고 조나라, 연나라 이 삼국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강대해지려고 하는 이 제나라를 지금 당장 치라고 이 제안을 진나라에 가서 제안을 해서 진나라를 이 전투 상황에 이 상황에 끌어들여라. 그렇게 해야 제나라를 치는 것이 연나라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이런 제안을 담은 편지를 소대가 연나라 소왕에게 보낸 겁니다. 자, 이 소대가 연나라 소왕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제 나라보다는 연나라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연나라 소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흐뭇했는지 소대를 무척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소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나라 소왕의 아버지였던 연왕 쾌를 꼬드겨가지고 연나라의 왕권을 신하인 자지에게 선양하라고 처음에 부추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이 소왕은 그저 소대에게서 소대가 말한 그 내용을 보고 소대를 칭찬하는데 아주 일색입니다. 자,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금 당한,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그 상황에서만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왕의 마음속에는 일단 하루라도 빨리 제 나라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나라를 잘 이끌어오면서 충분한 인재를 구해서 아주 단단한 그 기간을 다져온 이 연나라 왕은 이제 이 연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군들과 병졸들을 전쟁에 투입을 시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위한 지 28년째 되는 기원전 284년, 아기 장군을 상장군으로 삼고,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그 다음에 한위조, 이런 여러 국들을 연합을 시켜가지고, 연나라와 함께 결성을 해서, 과거 연나라를 짓밟았던 이 제나라를 순식간에 쳐들어갑니다. 자, 이때, 연합군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방심하고 있었던 제나라 민왕은 이 싸움에서 지고 자기 나라 바깥으로 도망을 쳐서 근처 여러 소국들을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초나라 진영까지 몸을 의탁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초나라 장수에게 초나라 진영 안에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은 초장수에게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하고 만 게 바로 제나라 민왕입니다. 자, 이때 제나라를 함께 공격했던 다른 연합국 군대들은 이제 제나라를 어느 정도 공격을 했으니 다시 철수를 했는데 유독 연나라만 그 제나라 지역에 남아가지고 단독으로 이번에는 제나라의 군대의 뒤를 추격해가지고 제나라 수도였던 임치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임치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거나 박살내버리거나 불질러버립니다. 이때 이 연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제나라의 성읍 중에서 요성, 그 다음에 거성, 그 다음에 중묵 이 세 군데의 성만 빼고 나머지 약 70여 개의 제나라 성읍이 모두 연나라에게 함락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6년 동안 이 연나라가 제나라 성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아기 열전에 자세하게 내용과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야 이 약소국이었던 연나라가 당시에 강국으로서 서제를 칭했던 진나라, 그리고 동제를 칭했던 제나라,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인 제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제나라 왕이 민왕이었고, 민왕도 도망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연소공 세 가지 않습니까? 연나라의 창업은 옛날 주나라 무왕의 형제였던 소공이 이어왔던 제국이고 원래 또 제나라는 무왕의 형제는 아니지만 무왕을 도왔던 카테공만 여상이 물려받았던 제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전국시대의 제나라는 여상의 후손이 아니라 왕권이 뒤집어져가지고 전시의 제나라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연나라는 주변 나라 중에서 제나라와 당하고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국시대에 어이없는 굴욕적 선양을 하게 된 연나라의 사건과 제나라의 침략을 딛고 기사회생을 해서 제나라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연나라의 소황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나라 이야기 마지막 역사로서 점령했었던 제나라에서 연나라가 물러나와서 다시 이웃 국가인 조나라와 갈등을 빚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 황제를 죽이고자 했던 연나라 태자 단과 그 일을 수행하려고 용기를 내었던 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